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 모독. 오늘은 션니 박사님께 지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션니 박사님은 어느 지방 출신이십니까? 저 함경도 출신. 아, 정말요? 아니요. 강원도. 깜짝이야. 강원도 출신. 아, 강원도. 아, 강원도라 그랬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 좋은 또 질문에 그렇게 또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진짜 지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방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뭐 저만 해도 지방 그러면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지방이 없으면 근육에서 뭐 에너지를 뺐으니까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게 에너지원이 된다. 두 번째로 추울 때 체온을 좀 유지해주는 뭐 효과가 있다. 그 외에 또 다른 지방이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나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방은 우리 사람이 자체적으로 만들질 못하잖아. 아,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공급을 받아야지.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5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네. 대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지방은 워낙에들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좀 서글픈 얘기는 한데 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못 먹는 사람들 네, 네. 또 뭐 한국으로 생각하면 뭐 가까운 뭐 북한만 해도 네. 뭐 요즘은 더 그냥 식량난 때문에 네.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못 먹으니까 뭐 지방이고 뭐고 먹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도대체 지방 먹어가지고 건강에 해롭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참 부르주아의 고민이네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지방으로 고민하는 이유는 뭐 체중이 는다. 네. 그죠? 네. 그다음 뭐 콜레스테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건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은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첫째.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용성 비타민들 있죠. 네. 지용성 비타민 그러면 비타민 A, 비타민 E, 뭐 비타민 K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해가 없으면 흡수를 못 해. 지방이 없어. 지용성이니까. 그렇군요. 기름에 녹으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뭐 체온을 보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영양소를 어떤 특정 영양소를 흡수하는 하나의 또 통로라 그럴까 방식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방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냐가 중요한 문제겠군요. 그 저희가 말하는 지방 그럼 그냥 기름만 생각하게 돼요. 이 뱃살에 낀 지방. 네, 네. 기름. 지방의 종류가 다양하죠? 뭐 지방에도 여러 가지 있죠. 뭐, 간단히 하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죠. 들어는 봤는데, 그냥 포화지방은요, 뭐, 이렇게 고기, 육류에서 나오는 기름, 불포화지방, 그럼 식물에서 나오는 기름, 그 정도?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구분하기 좋은 거는, 네. 이런 실온 있죠. 룸 템퍼리처. 네. 실온에서 딱딱하게 굳었으면 포화지방. 아. 네? 안 굳고 물처럼 돼 있으면. 네. 우리가 보통 뭐 참기름, 뭐 올리브유, 네. 뭐 아보카도 기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유동적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도 빨리 굳지 않는다.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나중 우리가 문제고. 밖에서 봤을 때. 아, 실온에 보관했을 때, 안 굳는 기름은 불포화 지방이고. 네. 굳는 기름은 포화 지방이죠. 근데 포화 지방이라는 것은 지방이 이제 구조를 만들 때, 네. 수소가 풀로 찬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실온에서, 상온에서 굳어져 있죠. 네. 예를 들면은 뭐 있겠어요? 버터, 네. 뭐 마가린, 네, 네. 뭐 그런 종류 있죠. 그거 말고도 또 뭐 코코넛 버터, 그것도 뭐 굳어 있어요. 코코넛 기름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코코넛 기름을 뭐 몸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걸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기름의 성질을 놓고 볼 때 얘가 상온에서 녹냐 안 녹냐 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돼지 기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돼지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 거기 불이 막 확확 할 때는 걔가 물처럼 돼 있지만 불 네. 꺼보세요. 금방 굳어버리죠. 금방 굳어요, 걔. 네, 네. 그러면 물론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 뭐 이렇게 체온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얘가 뭐 그렇게 딱딱하게 굳진 않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얘가 물처럼 이렇게 라이트하진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포화지방을 먹는다는 거는 우리가 지방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아 그럼 불포화지방은 그래도 포화지방보다는 인체에 해가 덜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건 뭐 사실이죠. 사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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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또 아는 지방이 트랜스지방? 아 트랜스지방은 네. 불포화지방을 이렇게 바꿀 때 네. 생기는 지방이 트랜스지방이거든요. 네. 근데 걔는 뭐 나쁜 콜레스테롤도 많이 만들고 이래가지고 네. 그 몸에 해롭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근데 요즘은 각 나라가 트랜스지방을 일단 식품에서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낫죠. 그러니까 대부분 콜레스테롤 보면 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트랜스팻 제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트랜스팻이 제로라고 말할 때에 어디까지가 제로인지. 네? 아, 그것도 또 뭐 다른.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트랜스 지방이 0.9면 0, 제로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1이 안 되면.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 0이라고 해서 없다는 건 아니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프렌치 프라이라든지 뭐, 프라이 치킨이라든지 이런 그 튀김 음식들을 먹을 때 그게 기름이 산화한 것도 문제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몸에 염증을 많이 낼 수 있는 기름으로 변성된 네. 그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죠. 그 지방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트랜스 지방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떤 거 어떤 음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튀김류. 튀김류에 트랜스 제일 많죠. 빵 만들 때 왜 쇼트닝 많이 그거는 이제 쇼트닝은 과자나 생과자 이런 거 만들 때 쓰거든요. 네. 그런 과자 같은 게 파삭파삭하게 느껴지는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뭐 우리 샐러리 할 때 뭐 새우깡 하나 올려놨잖아요. 그럴 네. 때도 거기서 뭐 팜유를 쓰든지 뭐든지 해서 튀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지방이 많이 들어가니까 걔가 칼로리 그렇게 많은 거죠. 한 봉지가 480kcal이나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건 안 좋겠네요. 안 좋은데 지금 뭐 거의 많이 그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발전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그 커피 마실 때 지금이야 블랙 많이 선호하시지만 설탕 넣고요. 네. 크림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가루로 된 프리마라 그랬는데 그거와 요새는 이제 그 우유처럼 네. 이렇게 따라 이제 액상으로 된 게 있는데 거기에도 쇼트닝이 많이 들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유지방이 들었죠. 유지방이. 네. 근데 어떤 종류의 유지방이 들었냐는 뭐 만드는 제조 회사마다 다 다르죠. 근데 네. 팜유 같은 거를 많이 쓰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커피 마실 때도 이제 그게 소량 먹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아. 근데 많이 드시니까 문제. 항상 양이 문제네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게 커피 마시지만 이거 실제로 아무것도 안 탄 블랙 네. 커피거든요. 네. 근데 커피에는 카페스테롤이라는 콜레스테롤하고 비슷한 놈이 들었어. 콜레스테롤도 지방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 특히 그 고압에서 이렇게 내는 거 있죠. 네. 에스프레소 같은 네, 거. 네. 그런 커피나 뭐 또 좀 특별한 프렌치 커피 같은 거 있어. 네, 네. 그런 데서 만드는 거는 커피를 이렇게 받아보면요 위에 기름이 살짝 떠 있어요. 그게 카페스테롤이에요. 아.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콜레스테롤로 변형이 된대요. 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셔도 콜레스테롤 올릴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죠. 참, 하여간 그 양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뭐, 정말 그 기사나 이런 많은 정보를 통해서 뭐 몇 잔까지는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항상 변해요. 그러니까 늘 그런데 너무 치중되지 마시고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제
지방을 그래도 좀 섭취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건 아무래도 체중이에요. 특히 지방은 이제 배에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몸매 옷 입는데도 좀 예? 걱정이 되고 또 지방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비만으로 발전하면 많은 만성질환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방과 이제 그 체중의 관계. 첫째는 양이죠, 네. 양. 아, 역시 양이군요. 양인데, 네. 우리가 지방을, 전혀 고기 섭취를 안 하는 분도, 네. 뱃살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고기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만 잘못하면 배가 나와요. 요즘처럼 뭐, 저는 그냥 애들이 계속 와가지고, 네. 같이 놀아주다 보니까 너무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비하는 열량보다도 과하면 그걸 뭘 먹었든 간에 최종 종착지는 뱃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분 말씀도 그렇게 하셨었고 탄수화물도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근데 우리가 뭐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음식에서도 그런 것들이 섭취돼서 다 뱃살 막 지방으로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양이죠, 뭐 양. 결국 양을 조절해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단백질, 뭐, 탄수화물, 지방, 이런, 그, 우리, 영양소에 대해서, 네. 디테일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너무 깝깝해. 제 스스로가. 네. 나름 뭐, 이걸 좀 스터디를 하고, 안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아이디어가 클리어하지 않아. 왜냐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할 때마다 커피도 뭐, 몇 잔은 괜찮아. 네. 어떤 때는 안 돼. 달걀도 뭐, 뭐 노른자 되는 사람. 노른자만 먹어. 흰자만 먹어. 예. 그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이냐고. 그러면 진짜. 요새 논문이 있어, 없어,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뭐, SCI급 논문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논문을 누가 만드냐고요. 네. 응? 네. 그 논문을 스폰서가 누가 하냐고. 다 산업계에서 스폰서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연구가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의 그 연구들이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그 유수의 신문사, 월스트리트 저널인가가, 설탕을 네. 약물로 취급하자. 담배 이상으로? 위험 물질로? 그렇게 하자. 그랬으니까, 이 하버드대학의 연구자들이, 아니, 그게 왜 탄수화물 때문이야? 설탕 때문 아니야? 그거, 뭐 때문인지 알아? 팻 때문이야? 너희가 팻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그 하버드대학의 과학자들을 다 설탕 제조업자들이 스폰서해서 연구를 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왜 너는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는 왜 자꾸 그 세상을 그렇게 불신의 눈으로 보냐고 저한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불신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인 눈, 이런 눈이 있으면 이런 눈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지방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되냐도 솔직하게 제가 답을 드리기 어려워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스테이크 하나를 받아놨다고 쳐보세요. 네. 그건 단백질이에요? 지방이에요? 단백질과 지방이죠. 그죠? 거긴 탄수화물 없어요? 탄수화물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죠? 없는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다른 우리 음식이라면, 이건 단백질이야. 탄수화물이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냐고.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방 얘기하고 우리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고기는 만약에 지방 말고 내가 네. 탄수화물만 먹고 싶은 아니 저기 단백질만 드시고 싶으면 네. 고기는 삶아 드세요. 아, 고기는 삶아 드시나. 그리고 건더기만 드시는 거야. 아, 박사님, 그러면 지방은 섭취는 꼭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양이 문제라면, 우리 생활에 있어서 지방을 좀 지혜롭게 섭취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 실생활에서. 그렇겠죠, 네. 저도 그냥 그게 잘 안 돼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안 되는데, 늘 신경 써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기왕에 만약에 우유를 누가 드신다고 쳐보세요. 유제품을 드신다면, 네. 기왕이면, low fat, fat이 없는 걸 드시든지 그렇게 드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뭐, 그 이외에 또뭐 있을까요? 그 이외에도 뭐, 대체할 수 있는, 지방을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목적이 단백질이라면, 고기 대신에 뭐, 콩류 음식을 아, 그 먹는다든지,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 건 대체가 되잖아요. 그거는 지방이 고기보다는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 목적에 따라서 어떤 식품이, 이거는 지방분이 많느냐 적으냐를 잘 조절하시는 필요가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제 말았는데, 저도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어떤 음식 속에서 어떤 음식이, 따로, 얘는 탄수화물만 들고 얘는 단백질만 들은 게 그럼 아니잖아요. 편하죠. 어? 그 밸런스 맞추기가 너무 그게 편하죠. 너무 어려운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예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 그러셨고, 그래서 결론은 양이에요. 체중 관리. 양이에요. 체중 관리예요. 체중 관리에 대해서도 좀 차라리 여쭤보는 게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해결책이 되겠어요. 어떤 걸 드시든지. 이 네. 기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탄수화물은 1g이 네. 4kcal예요. 네. 단백질도 4kcal예요. 네. 근데 지방은 9kcal예요. 더블이 넘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원 서빙이 얼마예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지방을 원 서빙이라고 할 때는, 한 5g을 원 서빙으로 치거든요. 근데 5g을 그럼 어떤 게 5g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기름이 있다고 치면, 그게 이제 뭐, 티스푼 하나, 덩어리도 큰 티스푼에 이제 수북하게. 그 정도인데, 보통은 사람들이 이 엄지손가락 있죠. 이만큼이 원 서빙이래요, 기름은. 그러니까 그게 5g이라 그러면 1g이 9kcal이니까 요만큼이 45kcal이야. 그러네요. 우리가 밥을 이만큼 먹어도 300kcal밖에 안 되는데 요거 요 기름 요만큼 먹어도 45kcal이면 그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배합을 해서 평상시에 식단을 짜실 때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죠. 결국엔 또 절제네요. 왜냐하면 기름 없는 고기 진짜 맛이 없거든요. 그냥 기름 같이 돼 있는 거. 그 소고기도 왜 마블 많이 드시잖아요. 그게 기름이잖아요. 나중에 또 육류에 대해서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드세요. 예, 골고루 드시는데 양을 좀 조절하는 절제력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오늘도 현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